아 이거 아닌가 봐 하면서 또 딴 데 갔다가 그것도 아니고 받아준. 근데 그 친구는 끝까지 간다. 예전에 무덤까지 간다가 원래 원 제목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선 5년 동안 전전하다가 엽기적인 그녀 투했던 감독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세기에 뭐 연인과 결혼했던 그 탕웨이의 남편 뭐야 저기 그러면서 뭔가 친한데 진전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제가 아까 제가 기획했던 그놈 머스타에서 제작 실장했던 친구가 다세포라고 하는 영화에 있었는데 하도 그러니까 아버님이 2012년도 12월 달에 돌아가셨을 때에 이한경 감독, 김성호 감독이 왔었는데 이한경 감독은 그 챔피언인가? 뭐 그 영화로 폭상당했을 때 정말 그 추석에 개봉했는데 폭상당해서 7번방 선물에서 그 주인공 옛날에 그 딸 이름을 낳았던 예승이 저도 예승이를 제가 이렇게 돌때 만나는데요 근데 이제 예승이를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과 그 걱정이 아마 그들한테는 상당한 착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끝이 없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 아마도 그런 어떤 큰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돌이켜보면 뭐 이번에 영화를 개봉했다 예란 감독이 이래서 좋다. 나는 이런 감독이 되고 싶다. 그때 김성호 감독이 되고 싶었던 감독이 윤지근 감독이었어. 지금 색깔이 틀린데 그 당시에 윤지근 감독이 하는 영화들이 코미디로서 없다. 왜냐하면 그 김성호 감독은 코미디를 하고 싶었어요.